Hello everyone, today update video revise 20G code scan leather jacket. 진짜 얼마인데?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진지 잡수셨죠? 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제가 업로드할 영상 가만히 있어보자. 자, 저 얼굴 잘 안 보이니까 스쿼트 자세를, 이러면 얼굴 보이죠? 그냥 얼굴 보이지 말라고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자, 오늘 제가 업로드할 내용. 자, 30년대 미서부를 대표하는 브랜드 리바이스. 자, 그중 코삭 자켓으로 유명한 고트스킨 레더 자켓. 자, 최근 바로 이 자켓입니다. 최근 뭐랄까, LBC에서 아인슈타인 멀로 자켓 뭐 리프로 생산하고 있지만은, 자, 누가 뭐래도 30년대 대표하는 바로 이 형태. 자, 여기 고리 타론 아주 쬐끄맣게, 거의 눈 안 보여요. 이거 돋보기로 봐야지 아주 쬐끄맣게 보여요. 자, 고리 타론 자켓과, 자, 30년대, 자, 바로 이 무늬. 자, 보세요. 말이지 알죠? 자, 이 부채꼴과 스파클백, 그리고 자, 요 30년대 40년대 우유 자켓과 가죽 자켓에서 볼 수 있는, 자, 요 문양이 들어간 버튼. 자, 30년대를 대표합니다. 자, 바로 이 형태의 코삭 레더 자켓이 아인슈타인 자켓보다 이게 더 유명한 자켓입니다. 자, 이 자켓은, 자, 경쟁업체 시어즈, 뭐, 허큘레스나, 뭐, 몽트고메리워드에서도, 뭐, 각종 가죽자켓, 뭐, 그레이스, 각종 가죽자켓 브랜드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리바이스는 당연 최고봉 으뜸입니다. 슈퍼 레어입니다. 자, 제가 25년 동안 빈티지 넘게 수집하면서 이 자켓 실물로는 처음 봅니다. 물론, ABC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ABC에는 제가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요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검색해봐도, 뭐, 30년대 레더 자켓 검색해봐도, 아인슈타인 자켓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코삭 자켓은 나오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누가 뭐래도, 자, 가장 30년대 대표하는 이 코삭 형태의 이 자켓, 바로 이 자켓입니다. 자, 안감, 라이닝 아주 상태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미서부의 거친 환경, 동부에서는 절대 이런 분위기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 30년대 당시에는 리바이스가 동부에서는 없었어요. 자, 2차 대전 이후 50년대, 60년대, 뭐 그때 이후 뭐 마론 브랜드가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제임스 딘, 뭐 데님, 그때부터 이제는 데님이 유명해졌는데, 자, 그 이전에는 동부에서는 리바이스를 알려지지 않았어요. 서부에서만 그런 노동복, 작업복이었습니다. 자, 리바이스 이전 그 경쟁업체, 그 이전 그 앞전 데님들, 자, 이름 모를 데님들, 산업 기반은 주로 동부에서 갖춰졌습니다. 뭐 말인지 알죠? 서부는 막 이제 개척하는 단계였어.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동부에서 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님을 만든 거, 작업복을 만든 거를, 그 당시에 철도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뭐랄까, 배를 타고 멕시코 그 아래쪽 그 파나마 운하, 그 대륙, 아메리카 대륙 있으면 그 얇은 곳, 그 남아메리카 이렇게 뭐 유럽이 희망봉 걸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갔잖아요. 그거처럼 이렇게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넓게 거치지 않고 이 파나마 운하,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부에 조달을 해줬습니다. 동부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배를 타고, 뭔 말인지 알죠? 왜냐, 철로, 뭐 30년대, 20년대 그때 철로도가 그때 성행이 아직 덜 돼가지고, 완공이 안 돼가지고, 이제 30년대부터 뭐 레일로드, 뭐 바지드, 뭐 이런 이제 유명해지는데 아직 그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서부에서만 볼수 있는, 자, 이 거친 환경, 자, 찢어진 곳 없이, 자, 상태 아주 짱짱합니다. 자, 이게 뭐 그지 같다, 뭐
그럼 데님 자켓을 왜 찾는, 아니 데님이 아니라 가죽 자켓을 왜 찾는 거예요? 가죽 오래되고 찌기고 튼튼하고 이런 거 찾는데 가죽 뭐 한 번만 입어도 기스나네. 에이 이거 어떡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맛으로 입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새 것 같은 것만 찾는다? 그럼 무슨 재미로 이거 도대체? 에이징 데미로, 되는 재미로 입는 겁니다. 자, 데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막 굴리고 찢어지고 닳고 바래고 낡고 이런 맛에 입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 리지드 막 몇 번 롤업 몇 번 핏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하면 무릎이 안 나올까요? 그럼 데님하고 가죽을 도대체 왜 입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자, 제가 뭐 이 가죽 자켓 뭐 이 에이징과 뭐 서부 뭐 그런 얘기하다가 말이 너무 딴 데로 흘렸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잠깐만 일단 믿음 좀 털어내고요. 내가 이래서 블랙을 잘 안 입는 거야. 뭐 말이지 알죠? 자, 요거 아까 말했듯이 요 30년대 요 문양이 들어간 버튼 그리고 이런 형태의 소매. 자, 허리 조절 여기 파텐디드 모라고 아주 희미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짝퉁 아니냐고요? 자, 누가 뭐래도 리바이스 진퉁입니다. 자, 30년대를 유명한 타론 지퍼. 자, 빗살 무늬 타론 지퍼. 자, 제가 장비가 열악해서 이게 자세히 보이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거 지금 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가까이 대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리핏. 자, 장비가 열악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 고생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소리 작다고요? 자, 이제 잘 들리죠? 자, 어떻게 이번 프로그램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슈퍼 레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슈퍼 레어예요. 자, 어떻게 이번 프로그램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진짜 한마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 그럼 끊을게요.